그럼 다녀올게요. 아버지께 인사 안 해? 왜 그러세요? 무슨 걱정 있으세요? 그런 거 없어. 내 신경 쓰지 말고 네 일이나 해. 윤희는 뭐하고 네가 설거지를 해? 약방은? 다 했어요. 그래. 그냥 놔두고 어서 넌 약방이나 나가. 죄송해요. 뭐가? 저 때문에 두루두루 신경 쓰이시게 해서. 약방에 피해 없도록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. 뭐, 알았어. 근데 너 연애하니? 제가요? 아니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밤마다 오는 필이랑 너 연애하지? 언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. 진짜 아니에요. 기집애 앙큼은. 진짜예요. 제가 연애하면 연애한다고 말씀드릴게요. 그럼 전 이만 다녀올게요. 그래. 좋을 때다. 우리 딸도 어서 연애해. 정말? 아이고, 언제나 윤희 혼자 자리 알아보라더니. 결혼은 자기가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하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저봐요.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오라버니가 시집가라는 남자한테 시집가서 얼마나 재미없게 살았는데. 그것도 뭐 별로 오래가지도 못했지만. 아유, 그 옛날 얘기 뭐하러 또 해요. 그러니까 우리 윤희는 지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죽도록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한다고요. 그럼 나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막 연애해도 돼? 아이고, 하여간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 없는 건 남매가 똑같다니까.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? 원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. 그게 뭔데? 그건 네가 직접 여쭤봐. 안녕하세요. 어구, 금국이니까 여긴 어쩐 일이야? 지나가는 길에 삼생이랑 얘기 좀 하려고요. 어, 그래. 요즘 공부하느라 힘들지? 아, 우리 삼생이도 한의대 가는데 앞으로는 얘 둘이 같이 공부하겠구나. 그래, 얘기들 나눠. 니들 나이 때는 뭐 밤새워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니까 뭐. 나 잠시 집에 좀 들어갔다 올게. 응? 다녀오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, 아저씨. 자주 놀러 와. 자, 자. 앉아, 차 좀 줄까? 됐어. 할 얘기가 뭐야? 어제 왜 왔었어? 우리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었다며. 무슨 얘긴데? 원장님께 안 여쭤봤어? 응. 어째서? 어젠 그럴 상황이 아니었어. 무슨 비밀 얘기라도 했던 거야? 실은 원장님께서 날 대학에 보내주시겠대. 어쩐지. 갑자기 네가 대학에 간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